음식점을 찾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밖에 이렇게 현란하게 뭐 방송국에 여러 번 출연했던 이런 집들이 있죠. 하지만 그 집에 막상 들어가서 먹어보면 맛이 그냥 그럭저럭인 집이 허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 허름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많은 곳이 있죠. 특별히 여러 연예인들의 사인이 이렇게 코팅돼서 걸려져 있는 그러한 곳이면 거의 맛집이 분명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떤 음식점을 갈때 음식의 맛보다는 SNS를 이렇게 검색해서 그곳이 얼마나 유명한지, 소위 핫한 음식점을 찾게 되는데요. 막상 가보면 기다려서 먹는 거에 비해서 별거 없어요. 그죠? 별게 없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가고 나면 뭐 와서 사진 찍고 뭐 기념으로 삼을 만 하긴 한데 이제 다시 가고 싶지는 않은 그러한 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찾게 되는 그러한 음식점은 어떤 유명세보다는 그 음식 맛이라는 본질에 충실한 집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뉴가 다양한 식당보다는 한두 가지 메뉴로 오랫동안, 뭐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연구해오고 팔아왔던 그러한 식당들이 그 음식의 본연의 맛을 잘 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참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녀. 그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을 잘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아, 저 사람은 교회 잘 다녀.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죠. 혹은 성경을 1년에 몇독 했는지로 나의 신앙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저는 1년에 성경을 5독 읽어요. 어쩌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뜸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자기가 교회를 몇년 다녔다라고 소개를 하시는 분도 계셔요. 생뚱맞게. 제가요, 신앙생활을 교회를 50년 다녔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뭐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아무래도 그게 절대적인 평가가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이 신앙의 자랑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 뭐 저희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산정현전 교회 뭐 초대 멤버예요. 뭐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 특징은 교회를 안 다녀요. 예, 여기 에어컨 달아주러 오셨던 분도 한 2, 30만 원 부품까지 들어가는데 깎아주셨거든요. 왜 깎아주셨냐면 형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래요. 그분은 물어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네, 우리 가족의 목사님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쁘고 이 기준을 지금 말씀드린 이 기준으로만 적용을 한다면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 수밖에 없죠. 성경을 거의 외우고 다닐 정도로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미 집안이 종교 지도자의 집안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자녀가 제사장이 돼요. 사두개인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정말 최고의 종교적인 최고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다 갖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종교적인 존경심을 가졌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고 또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랐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꾸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때에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평가했던 그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그 조건들을 가진 이 사람들을 오히려 최악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무엇이 신앙의 참된 본질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미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요. 유다 땅 예루살렘을 위해서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년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일을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계신데 오늘 말씀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4일 정도 앞두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의 이 짧은 기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짧은 며칠 정도의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에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기간에 선포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주간, 뭐 아직 고난주간 아니고 사순절 기간이지만 고난주간에 묵상을 하게 돼 이 며칠간의 이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아침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들어봤던 말씀인데 얼마 전에 아침 묵상 통해서 들어봤던 말씀인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뭐 그런 생각 안 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중요한 핵심의 말씀만을 골라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하고 계신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뭐 요약을 하자면 간단하죠.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해라. 그리고 낮아져라. 결국엔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낮아지라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곳곳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묵상에서도 계속해서 낮아져라, 낮은 자를 섬겨라,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반복되었죠.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이지만 알고 계시리라 믿고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 낮아지는 것은 아주 핵심적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몇 번을 강조하셔도 중요한, 그렇죠? 계속 더 강조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세는 율법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선생님을 뽑으라 하면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뽑으라면 모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인 위치에 놓는 그 똑같은 위치에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대로 놓고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의 가르침인 이 율법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가졌던 그 권위를 자기들도 가지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우러러보고 그 모세 한번 만나나 봤으면 하는 뭐 그런 마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나오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아닌가요? 만약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을 행해야 된다면 당연히 그들의 이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 율법의 행위들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613가지의 율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문화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았죠. 아, 저렇게 성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키려고 하는구나라고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킨 그 목적이 스스로 그 존경을 받기 위해 지켰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똑같이 연구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계명을 찾아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성경의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보시고 뭐를 강조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우리의 본질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고 마음먹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나름의 신앙 규칙을 만들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2021년에는 내가 좀내 신앙을 좀 다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면 먼저 우리는 내 신앙의 규칙을 정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매일 빠지지 않고 읽어야 되겠다. 또 설교를 매일 들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그래도 몇분 이상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노력은 중요하죠. 이런 거 없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이전보다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큰 믿음을 갖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신행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613가지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믿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에 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지킨 것이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꿰뚫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라면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겉모습은 어때요? 이마에 이게 경통이라는 것은 그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통이에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말씀을 항상 이렇게 묶고 다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말씀통을 이마에다 하고 이 띠를 두릅니다. 안 떨어지게. 그 띠가 그냥 이 경통을 매다는 정도만 되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두껍게 두른다는 거예요. 왜요? 멀리서도 이렇게 잘 보이게. 아, 저 사람은 아, 경통을 항상 이마에 잘 달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옷에 거룩한 수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옷만 봐도 은혜가 느껴져. 이런 생각이 들게끔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겉모습은 율법을 잘 지키고 화려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속은 어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빈 껍데기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겉으로 화려하게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음식 맛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냥 겉에만 화려하게 꾸민 규식당, 그죠? 간데 맛이 없어요. 다시는 안 가죠. 아무리 그 식당이 유명해도 이름만 식당일 뿐이지 결국에는 뭐가 되나요? 관광지가 되는 거죠, 관광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아버지라 불리지도 말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에게 높아지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결국에 이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기 가장 쉬운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저 같은 목사죠.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 해도 뭐 저를 존경하는 눈빛인지 그렇게 느껴져요. 사실 그래서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존경을 해야 나라도 사니까 존경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근데 뭐 사실 존경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때문에 존경받게 되고 또 존경받으려고 더 존경받으려고죠. 더 존경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더 존경받는 아 저분은 설교의 대가야 막 이런 소리를 듣고자 막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할지라도 빈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오늘 설교를 어제 몇 시까지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10시 넘었던 것 같은데 준비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이게 본문을 이렇게 막 해석하려고만 좀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이 가면서 계속 들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씻고 준비하고 밥 먹고 이게 다 마친 다음에 다시 이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설교를 한번 했다가 지우고 맨 뒤에 new 적었다가 그것도 이제 다시 지우고 집에 가서 다시 이제 아이패드를 이렇게 다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또 다 지우고 또 다시 여기 와서 설교를 준비했다가 또 지우고 예, 이 원고가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뉴뉴뉴 갈 뻔했는데 그냥 다 지워버리고 뉴라고 파일이 되어 있어요. 이 준비하면 할수록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 내가 너무 보이려고 노력하나 사실 그런 마음 없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참 좋고
또 그러한 소리를 더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사랑이 없이 사랑을 외친다면 그 목사야말로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불리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본질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그래서 8절 말씀에 교회에서는 다 뭐라고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나요? 예. 8절 말씀에 랍비라 칭하며 받지 말고 너희는 선생님 랍비는 선생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듣기 좋은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고 또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선생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리지 말고 서로 형제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교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예, brother and sister, 그냥 형제 자매로 불렀어요. 그 외에 다른 호칭이 없었어요. 집사, 사도 이것은 직분이죠. 직분이지만 서로를 부를 때에는 호칭은 직분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불렀어요. 이게 얼마나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좋은 것을 이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참 속상한데 이단들은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척을 이제 몇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 불러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 이단 같아 보여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이 호칭이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본질을 가졌는지 매우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미리 유언을 하자면 제 묘비에는 김영기 목사라고 적지 말고 다니야 잘 들어 다니 형제님 김영기 성도님 성도라고 꼭 기록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성도라는 말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귀해 보여요. 사실 목사라는 이 직업은 직분이죠. 직분은 존귀하게 느껴지진 않는데 성도라는 이 단어는 전 너무나 고결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이번에 그 베이직 교회라고 조정민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교회에 그 교회 이제 부목사로 가시게 되었는데요. 물론 그 교회도 뭐 완전한 교회는 아니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그 목사님께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다가 새롭게 배운 게 있는데 목사든 전도사든 간사들 간에 어떤 직분이든 간에 서로가 다 그냥 뭐 말로는 목사님 이렇게 간사님 전도사님 부르지만 그 속에 내면은 서로 다 그분 표현으로 brother and sister라는 거예요. 그냥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높여주고 서로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만약 내가 목사라고 해서 전도사님을 간사님을 무시하거나 조금 차별하는 듯한 이 언행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우리말로 소위 찍힌다. 찍힌다는 거죠. 은근히 이제 왕따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나도 개척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 했더니 한국 교회 문화 자체가 받아들이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전도사님 들어오시고 올해 들어올 줄 믿습니다. 들어오시고 예, 간사님도 나중에 들어오시고 뭐 사무장님 들어오시고 뭐 여러 봉사자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저는 그분들을 뭐 그렇게 대우하고 싶어요. 정말 똑같은 형제 자매로 제가 뭐 목사로 뭐 경영자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형제와 자매로 존중하고 또 서로를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만만한 사모부터 명정은 집사로 부르고 싶었는데
또 마음에 걸림이 될것 같아서 참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 어떤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높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희가 교회에서 높일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마태복음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천국 백성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이 낮아짐에 있고 이 낮아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이웃 앞에서 낮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낮아지고 우리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높아지려고 생각하고 높아지라고 가르침을 받고 있죠. 단적인 예로 우리 자녀가 요즘에 한 반에 한 스물 몇명 되죠? 그죠? 한 25명 된다 치고 반에서 25명인데 20등을 해왔다고 쳐봐요. 자존심 상하죠. 야, 네가 위에 있는 20명을 섬겼구나. 칭찬해줄 부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자라죠. 그래서 1등 하면 잘했다. 칭찬을 받아요. 뒤에서 1등 하면 이 인간아 너 어디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혼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디에 돌아보아야 되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 613가지를 거울 삼아서 계속해서 그 613가지, 13가지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비추며 살아갔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홀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그 모든 것이 압축되어 담겨 있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비추어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이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이 가르치는 이 세상의 가르침으로부터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천국 백성의 그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이 예수님을 묵상히 해야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을 넘어서 그것을 뚫고 내려가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에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십자가가 네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누가 높은 자인가라고 논쟁했던 그 제자들과 같이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향하여 살아갔던 이 세상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렇게 변화되어졌던 그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영광만을 쫓아 살아갔다면 우리의 신앙은 빈 껍데기의 신앙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자신을 살피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 그죠? 깨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거울 삼아서 내 삶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뒤돌아볼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십자가의 삶을 닮아가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